내 닥터라고 했어. 그러니 부디 나의 아들에 놓아주시오. 여보, 내가 꼭 살아서 돌아오리다. 부디 우리 아들 처리를 잘 길러주시오. 이런 간나이 뭔 참말이 그렇게 많네. 자, 그래, 나를 일어나. 나와. 뿅뿅뿅뿅뿅뿅뿅뿅. 아니, 어떻게 잔혹하게 신이 철사줄로 묶는단 말이야? 이번에 시방 노끈이 어딨어? 노끈에 짐이 못했으니까 철사로 노끈까지 어떻게 하겠어? 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묶어야 잘 묶었다고 소문 나오지? 에이, 그래. 자, 다들 이쪽에 집어넣고, 신민들레 같은 사랑으로 만나 똑두꺼비 같은 아들 11명을 낳아서 한국 대표 축구단을 만들고 100년 동안 검은 머리가 파뿌리 돼서도 알콩달콩 살아갈 지나가는데 달랑 처리 하나 만나고 새털같이 고운처리 엄마 생일 별하다니 맑은 아들에게 웬 달별하시란 말인가. 여보! 아이, 담배를 끊었네. 여보, 아이, 가래 끊었네. 여보! 자, 이렇게 한 많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우리 조국이 두 갈래로 갈라진 채 한이 담긴 노래도 남겨지었대었고 하루빨리 남부 돌리며 가문에 갇혀있는 저리 아빠를 구출해내고 저리 엄마와 평생 같이 살 수 있도록 이 절사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보고 싶은 노라 5060의 단짝의 미아리 고개를 여기서 예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TV 백남봉쇼는 잊혀졌던 사람 다시 찾아서 근황도 좀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시절에 불렀던 노래 다시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한답니다. 자.